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수많은 격언이나 또 속담들 중에서도 거의 성경 말씀 수준 정도의 진리로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것과 또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자연적 이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사기, 성추행 같은 흉악한 짓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의롭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도 학식이 높거나 또는 가방끈이 짧거나 할것 없이 간혹 범죄자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법을 잘 모르셔서 간혹 걸리시는 법에 저촉되는 분들이 그런 범죄자들도 있긴 하시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본인은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무모한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서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씨앗과 또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씨앗과 나무를 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크게 네 가지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고 또 함께 짐을 지어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신령한 너희는 이란 표현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그런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사람은 신앙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정죄를 한다거나 또는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잘못을 부드럽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용납해 주고 또 잘못을 깨달아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누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신령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난 용서할 수 없어, 난 바로잡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우리에게 한 몸으로 불러주셨으니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 중에 있는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섬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겸손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높은 위치에 올라 있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자녀, 백성이 된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신분적 변화는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나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 역할 분담이나 어떤 위계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세상의 조직이 하고 있는 어떤 운영 방법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앞에서 드러나게 헌신하는 성도만 대단한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체에 그 어떠한 사소한 부분도 없으면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기 어려운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나 직분으로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6절 말씀으로 사역자와 영적, 물질적 유익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목회자나 또는 순회 전도자들이 성도들에게서 일정 사례를 받고 또 생활적 어떤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에게서 그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것은 구약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이죠. 레위인들 역시 백성들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주머니를 가지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에 들어와서 어느 집에 머무르게 되면 개인의 취향과 또는 유익을 쫓아서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셨지요. 그러시면서 일꾼이 그 삭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그 열매를 거두는 일에 대한 삭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몇몇 목회자들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목회자를 일종의 고용인으로 생각해서 조종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간혹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피를 공급하고 각자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교훈은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성령 안에서 낙심치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것을 심었어도 좋은 열매를 많이 얻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불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켜서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간에 개가 천선한다면 모를까 끝까지 그러한 악행을 나쁜 짓을 일삼다 보면 결국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지난주에 보았던 뉴스의 내용 중에서 태국의 비리 경찰을 다룬 소식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수도 방콕에서 250km가량 떨어져 있는 지역의 어떤 한 경찰서장이 마약 사건 용의자를 과하게 심문하다가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서장은 범죄 관련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지만 사실은 뇌물을 더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내부 CCTV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 정황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서장은 그 사건을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서 공개 사과를 하고 내가 이제 서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했지만 자택 수사 과정에서 엄청난 비밀이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고작 140여만 원인데 살고 있는 집은 21억이고 또 수십 대의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뇌물을 통해서 200억이 넘는 자산을 소유한 상태였던 것이죠. 모든 수사가 마치면 태국의 국가반부패위원회로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종종 부정부패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악행을 무고하진 않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을 죽이게 했다가 그렇게 그 죄성이
밝히 드러나게 된 그런 사건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며 선을 행하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잘 드러나지도 않고 또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낙심될 때도 사실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울며 씨앗을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또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무엇보다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헌신과 섬김과 내려놓음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끼쳐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비판하고 또 한탄하기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로 씨앗을 심고 또 뿌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30배, 또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것이고 또 이 세상은 점차 정화되어져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구국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베트남 땅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구국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선에서 회개하고 또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처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